늦기 1절로부터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함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길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을 통해서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룻기는 언뜻 봐서는 어떤 한 여인의 일생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에서 이제 나오는 엘리멜렉이라 하는 유다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라는 이야기는 아직 왕정시대가 아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때 사사는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사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인데 이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기갈이 있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주의 말씀을 많이 찾아 헤매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풍년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근데 말씀의 풍년은 풍년인데 영혼들은 영적 기갈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기갈이 있느냐. 말씀은 풍년인데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고 인터넷만 두들기면 정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자료를 얻으려면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주석 같은 거를 목사님들만 갖고 있는 책이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풍년이에요. 그런데 왜 기근이 있느냐. 많은 지식과 신학과 이론은 범람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내 심령이 답답하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기근인 거예요. 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전 목사님 설교 듣고 아 이거 한번 들어봐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섭렵을 하신 분들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듣고 그 다음에 누구 거 듣고 누구 거 듣고 누구 거 듣고 똑같아요. 그 레파토리가. 이것이 지금 말씀의 기근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 한 일을 보면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그 땅에 풍년이 들었고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는 흉년이 들거나 옆에 나라가 강성해져서 쳐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진 건 오늘날 신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풍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이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증거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을 엘리야 시대 때도 850대 1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싸웠을 때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진멸한 그 엘리야를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엘리야의 영을 너에게 보낼 텐데 엘리야의 영이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다시 관계가 맺게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 아비의 마음이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이 아비에게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는 많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것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 흉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떠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다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또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하고 나온 거예요? 넘기고 나온 거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넘기고 그들이 간 것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방 땅. 롯의 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자리 잡은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 것을 찾아서 이방 땅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는 교회가 말씀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이 없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찾아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갈급할 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엇을 줬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던 죄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월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는데 왜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왜그옆땅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백성에게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양식이 있다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나 정말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왜 더러운 영들이 다 지배하도록 뭐 하고 있냐 이거. 우리는 거기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머리르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왜이 룻기에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사건을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엘리 맥락처럼 우리는 피신을 가야 되느냐 이거야. 이제 10년 기근이 온다고 어떻게 설교하냐. 미국에서는 땅을 살아요. 농사를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들을 모아서 땅을 삽니다. 이제 식량 기근이 오니까 니네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만드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는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거든요. 이 룻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복을 준 땅에 약속하시면서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땅에 기업을 주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흉년을 보내셨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는데 이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왜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절에 가서 절하고 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온 거예요. 왜 나에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만큼 교통이 안 될 만큼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막혀있는 거는 바로 죄성을 따라서 죄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마음 한번 살펴보자. 얼마만큼 믿니?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질 것을 믿니?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금방 죽을 것 같아져요. 얼굴이 다 그냥 시커머스가 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고 에스더의 믿음이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장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약속해 오셨고 드디어는 약속하고 그 긴 세월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셨던 분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보여준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지금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단에 세웠던 십자가 내려왔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아예 듣기도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디 말씀이 있겠으며 그러니 어디 생명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말씀이어서 흉년이 왔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 한 행동은 피신간 거예요. 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준 땅, 이 복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걸 버리고 간 거. 우리가 사실상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사람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무릎 꿇지 않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건 바로 이 엘리멘트니까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아주 그냥 터럭 하나까지도 다 회개를 시키시는데 야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육적인 거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한 행동의 회개 그 단계에 지나니까 그 다음에 혼적인 회개 혼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까지 다 회개를 시키는데 입술의 언어 하나까지도 회개시켜요.
말한 것만 한게 아니라 속으로 말한 거. 우리 언어가 소리 내서 바깥으로 나온 것만 언어가 아니에요. 눈빛 하나도 언어예요. 속으로 무시한 것도 언어예요. 혼적인 회개. 사람들 몰라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제가 일곱 족속으로 해서 그 영들을 내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혼적인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쪽 길을 갔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길을 가던 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뀐 게 회개예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했어요. 뭔가 그럴싸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이 거룩한 척하고 다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볼때 회개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봐도 알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회개 안 됐다는 얘기죠. 철저한 회개가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싶으세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정말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 달라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무릎 꿇으세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할수록 영이 맑아지고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막혔던 것이 열리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회개하세요. 왜?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막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유산물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해야 자식이 잘 돼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의 길도 막혀요. 그 자식들이 불쌍해요. 사실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 참 많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하지 않은 일도 열려요. 해결돼요. 열림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한 땅에 왜 흉년이 왔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살 만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영혼인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고 정말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단 하나 너의 구원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라고 말한 얘기는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을 찾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남의 걸 카피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죽을 때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영혼 죽일 때 나도 영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고생시키시려고? 아니죠. 복 주시려고.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느냐? 바로 이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야. 모압 땅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비가 죽었어. 아비가 죽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누가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옛날에 애굽 땅에서 거짓 아비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내가 다시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됐고 마귀가 다시 내 아비가 됐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은 죽은 거야.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러고 나니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리온이에요. 근데 말론의 뜻이 뭐냐면 아픈 자, 병들어서 아픈 자를 말론이고요. 기리온의 뜻은 허약하고 깨지기가 쉬워서 정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는 아주 유리그릇 같은 믿음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아비가 믿음이 없으니 그 낳은 자식들이 교회 목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놓지 못하니까 전부 영적으로 병든 자요. 나약하기가 그지없어서 이렇게 톡 치면 깨져버린 유리그릇 같은 자들만 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하려면 눈치 봐야 돼. 시험 들까 봐.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 자식만 낳으니 아버지 죽고 나서 아내를 얻으니 무슨 아내를 얻어요? 이방 아내를 얻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아내를 얻어요. 우리 창세기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죄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더라. 이 말은 영적으로 음녀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음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음녀예요. 교회가 세상이 번성하면서 세상을 짝하니까 이 교회 안에 점점 세상께 들어왔어요. 윌로 크랙 처치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한국에서 윌로 크랙 처치를 본다고 미국에서도 막 본다요. 왜 본다냐? 그 교회가 붕하니까. 왜 붕했냐? 가보니까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하고 메시지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와라. 그전에는 아주 정장으로 미국에는 반듯하게 입고 와야 됐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되라. 그리고 와서 보니 예배 짧아 신나 게임기 이런 거 컴퓨터 그런 거 다 드러나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 이건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윌로 크릭 처치가 완전히 부흥을 했어요. 그거를 한국교회에서도 받아들여서 열심히 뭐해요? 교회 안에 세상 거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애들을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예수를 증거하는 대신에 뭔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세상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 거기서 낳은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 나오겠어요? 말론과 기론 같은 아들들밖에 안 나오니 이 아들들이 말씀이 없으니 세상의 것이 좋더라.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것과 완전히 이게 믹서가 돼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앤지 세상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만큼 돼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인데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를 아내로 택한 거. 바로 이 기론과 알론이 모압 여인 둘을 아내로 택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온 자식은 고대 용사라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용사라고 자이언트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서는 타락한 자예요. 나온 자식은 타락한 사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씨를 뿌렸는데 사람의 딸에게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고 타락한 자만 나오더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나오는 것들은 전부 타락한 자만 나오고 이 모습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의식은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잇게 하려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남편 죽어, 자식 죽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기업을 이룰 수 없는 이 나오미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사건이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이 룻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만 찾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고통이 올 때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왔어? 왜 나는 도대체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 거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고통이 왔으면 회개하세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잘 살펴보세요. 얼마만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었는가를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만 회개가 되어진다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걸 룻기를 통해서 우리 찾아 가십시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아, 회개만 하면 다 된다는데.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했다도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다,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했다, 얼마만큼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거 감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아, 네. 내가 뭐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로 섬기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 손만 들면 돼.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능치 못함 없습니다. 이 말은 다 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안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일부러 믿으시니까? 아, 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니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남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으니까 털끝 하나도 못 댔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사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도 손은 못 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정말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우상 절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길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시대 곧 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건 여러분 그거 준비하시라고 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정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내 안에 결단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그거 못 지나갑니다. 다 배신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고 써 있어요. 돈이 우리를 다 무너뜨릴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왜 무너졌어요? 돈 때문에. 목사들이 왜 무너졌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핥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가 왜 싸워요? 장로들이 왜 싸우고, 왜 교단이 싸우고, 이 교단에서 목사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왜 싸우고, 왜 교단장이 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죠. 머니가 생기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40일 그 시험 받은 기간 중에서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갔어요. 돌이 떡덩이 되어주는 거, 양식, 돈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 명예, 영광, 이거 다 줄 수 있어. 주님이 뭐랬어?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식량을 걱정하는 거를 시편 78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게 전부 뭐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랴. 60만 대군이 어찌 다 먹을까? 60만이 아니에요. 60만은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이에요. 200만이 먹어야 되는 양식인 거야. 이걸 내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 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반드시 그걸 통과한다는 거. 이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주님만 섬기면 되겠죠? 열심히 회개하고. 이 룻기가요, 정말 멋있는 책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이 룻기에서 탁 드러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에.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거 해라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부르시면 되고, 뭐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고, 아무 말씀 없으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너무 쉽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힘들어요. 안 하면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아, 이게 또 뭔가 사단이 틈을 탔구나. 그 틈이 단 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피로 발라야 되거든요. 사단이 못 들어오게 피를 발리려면 회개라는 것밖에 피 발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아, 이거 회개할 일이 뭔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100%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가 회개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죠. 그럴 때는 그건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병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가르침을 주셔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엘리멜렉과 같은 이 저주받은 영혼이 바로 나 자신이었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회복을 시키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셨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입니다. 완료입니다. 소망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시키실 테고, 그러니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